자, 레데리 OST 월드컵 32강 가보겠습니다. 생드니 열차역 습격, 그 다음에 챕터 1 에들러 목장 전투. 그 다음 들어볼게요. 이게 생드니 열차역 습격이라고? 이게 그 먹고 덫이 머가리 깨진 날인가? 프롤로그 파이트 테마. 이게 아무래도 나는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 들어볼게요. 아니 당연히 이거 아니야? 이거지. 아, 레데리 시작을 알리는 부분. 아, 진짜 미쳤다 진짜. 만더 듣자. 아, 너무 좋다. 이게 딱 부금을 들으면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야 되는데, 왼쪽 거는 부금을 들을 때 장면이 생각이 안 났어. 근데 오른쪽 거는 딱 듣자마자 딱 눈 내리는 그 지역에서 더치가 이제 딱 협상하고 있는데 마이카가 시체를 발견하고 이제 더치를 도와줘야겠다면서 딱 총을 쏘는 순간 나오는 그 부분. 그래서 장면이 딱다 기억나잖아. 이거는 나오자마자. 고. 다음. 식스 플래그 오두막 습격 때 챕터 2 션 구출 전투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챕터마다 챕터 전투마다 음악이 다 달랐나? 나 이거 다 장면이 잘 기억 안 나는 것 같아. 다음. 아, 둘 다 애매한데. 오른쪽이 더 느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은 오른쪽이 더 좋아. 뱅크 로버리 테마? 발렌타인 은행 습격. 그 다음에 레데리 원이라고 레데리 원도 있어? 들어봅시다. 이거 잠깐만, 이거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것도 그냥 무난무난한 것 같아, 너무. Oh, bury me not on the lone prairie where the coyotes wail and the wind blows free. And when I die, don't bury me.
western sky on the lone prairie. Oh, bury me not on the lone prairie. These words came soft and painfully. 이게 이제 언제 나오냐면 존 죽고 존의 무덤이 나오면서 이 노래가 나와요. On his dying bed at the break of day. But we buried him there on the lone prairie where the rattlesnakes hiss and the wind blows free. 아, 난 이걸로 가야겠다. 난 이 노래 나왔을 때 살짝 찔끔했어. 맨 처음 했을 때, 레데리 원. 이게 난 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언쉐이큰. 그다음에 come live by my side, live by my side. 내가 알기로 이거는 챕터 5에 나온 이 언쉐이큰은 내가 알기로는 이건 저작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나오는 언쉐이큰. 글쎄. I'm going to where the sun burns and the heat stays and come lay by my side right here to where the river turns to dust and God is the come lay by my side right here red I love you and the world. Seem to make sense when Brother Santo said, oh, one more run be enough. I'm gonna be 마이크 enough. 소리 들어가죠. 내가 헤드셋을 끼고 들어야겠다. 제대로 들어야겠다. 마이크로 소리가 들어가서 come and lay by my side right here. Red, I love you. 이거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노래 너무 좋다. 와, 챕터 2 마이카 구출 스트로베리 약살. 이 뭔 노래인지 기억도 안 난다. 이거는 딱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기억이 안 나. 일단 이거는 승부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딱 갑니다. 이거는 제가 듣는 순간 끝났지. 솔직히 간다. 아, 거의 1위 후보 아니야 이거는? 와 진짜. 아 미쳤다 진짜 이거. 야, 뒤는 안 들어. 딱 여기까지만 들어도 돼. 이까지만 들어도 상관없어. 아, 잘 가시고. 아이고, 뭐야 이거. 앤니고 크루크루월. 아, 노래 너무 좋다 진짜. 이 노래는 진짜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싶어. 다음 May I Unshaken. May I Unshaken 아닌데 이거? 이거 노래 제목 잘못됐다. 맞나? 이 노래 맞나?
돈 받으러 갈 때 터치 마이카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하는 그거. 이거는 크루콜 월드도 좋긴 하지만 나는 이거 고를래. 내가 왜 이걸 고르냐면 1회차 때 내가 이 엔딩을 골랐어요. 1회차 때 이 노래 들으면서 질질 싸면서 돈 찾으러 갔던 기억이 있어. 진짜 질질 짜면서 이때 돈이랑 딱 헤어지고 질질 짜면서 이 개자식들 이러면서 동굴에 진짜 찾아가가지고 돈 찾고 나오는데 막, 아, 그때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 레데이 1회차 진짜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아, 진짜로. 이걸로 가겠습니다. 와, 정해졌죠, 이거는? 하우스 빌딩 테마. 구아르마 전투. 그 다음에 존 구출. 근데 이 노래를 딱 듣자마자 그 컷신이 기억이 나. 컷신이 떠오르긴 해. 딱 수가 풀고 총 구해가지고 이제 막 이 총알 피하면서 도망치는 그 컷신. 아 이것도 기억이 나는데? 딱 늑대 세 마리가 언덕 위에서 딱 지켜보고 있는. 부분 자체는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 요걸로 갈게요. 이 부분이 훨씬 무법자스럽고 더 좋다. 챕터 6 반혼 전투. 레니와의 술자리. 아 이것도 정해진 것 같은데. 이게 반혼 전투라고? 근데 이때까지 나온 전투 음악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와, 이거 너무 높아.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신나는데. 요거지. My Last Son. 코널 공장 습격. 그 이글 플라이스 구하러 갈 때 이 노래 나가나? 1호에 이 노래가 나왔나? 이글 플라이스 혼자 싸우고 있을 때 이제 뒤에 같이 말 타고 딱 달려가면서 아, 이거지. 좀만 더 들어야 돼, 이거. 이거 조금 더 들어야 돼. 아,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나는 이게 더 느낌 있는 것 같아. 다음. 레데리 1 엔딩곡 vs 레데리 1 빛조수 오브 복귀. 어떻게 이렇게 붙었냐? 이 노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왜 나왔지? And the seams are torn and they've given you a reason to fight. And you're not gonna take what they've got to give. And you're not gonna let them take your will to live. Because they've taken enough and you've given them all you can give. And love won't save them tonight. They're giving you a reason. 크레딧 아니면 이런 노래가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 크레딧인 것 같아. 잭으로 로스 잡고 나서. 그때 아니면 이거 나올 타이밍이 없는 것 같은데. 노래 진짜 좋은데 이거. Now I know. 이건 이제 더치 잡고 미쳐서 오프로 돌아가면서 나오는. 아 근데 이게 너무 좋았다. 이게 진짜 너무 좋았어. 존의 일생이 다 펼쳐지는 느낌이었어. 아 올게 왔네. 아 올게 왔어. 씨. 아메리칸 베놈. 와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안젤로 브론테의 저택 습격. 안젤로 브론테 잘 가시고. 짐빌트 라이드 오게. 아 이것도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브레스 웨이트. 오케이. 일단 이거 먼저 갑시다. 나 아메리칸 베놈이랑 좀 겹치긴 해. 딱 여기부터 들어야 돼. 아 이때 딱 도치 가운데 딱 걸어가고 양옆으로 딱 펼쳐가지고 이제 천천히 이제 걸어가면서 저택 앞으로 걸어가면서 딱 그 장면. 아 이게 특히 왜 멋있었냐면 이제 이때 장면이
지네들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간게 아니라 지네 갱의 막내인 잭을 위해서 간 거라서 뭐가 좀 의미가 좀 달랐어요. 왼쪽도 좋긴 한데 왼쪽은 아메리칸 매드맨이랑 너무 겹쳐가지고 좀 그렇고 이게 진짜 명장면이긴 하지. 요거 갑시다. 라케이 캠프 방어. 그다음에 보그레이의 러브레터 전달. 솔직히 이거는 음악이 좀 기억이 안 남아. 이게 왜 기억이 안 남냐면 나도 이거 잘 모르겠어요. 님들 이거 할때 전부 다그 게틀링 갈기고 있어가지고 기억이 안날 거야.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이 노래 진짜 좋아. 이거 트루로브 갑시다. 옆에 거. 승부 났다 이거는. 아, 챕터 6 캠프로 돌아가는 게 See the fire in your eyes. 아, 이거 잘못 붙었다.
하필 32강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붙냐? 온다 온다. 아, 이거 최소 8강인데 이거 다르게 붙었으면. 야, 챕터 2 넘어갈 때 그 뭐야 그때 나오지. 그 마차 끌고 말굽 언덕 갈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엔딩이 나와요. 말굽 언덕 갈 때 이 노래 나와. 아, 이거 진짜 잘못 붙었다, 이거는. 아, 이걸로 가야겠다. 아, 아니, 이거 하필 이렇게 붙냐? 아, 잠깐만. 아, 신나는 거 두 개 붙으면 어떡해. 아, 큰일 났네, 이거. 아, 이렇게 붙네. AI가 조종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붙어? 아. 아, 좋다, 이제. 아, 너무 어려운데, 이거? 아, 진짜 어렵다. 근데 이거는 근본으로 들어가서 이거지. 진짜 둘 중에 나 못 고르겠어. 비루 TV의 근본 차이. 이거 승부가 난 것 같은데? 아, 이까지만 들어도 돼. 아, 이 정도만 해도 돼. 아, 무조건 왼쪽이죠. 션 구출 전투. 아, 이 노래 좋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딱 초반 딱 여기. 어우, 이거다. I'm going to where the sun burns in the heat stays in come and come lay by my side right here come live on my side to where the river turns to dust and God is never rushed, commonly by my side, right here. Red, I love you and the world. 아, 이건 너무 좀. 야, 장르 차이라고 해야 되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장르의 차이지, 이게 너무, 둘 다 너무 좋은데?
이거는 왼쪽. 왼쪽을 선택하는 이유. 이쪽이 그래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근데 1회차 때 엔딩은 아니어서. 그래서 조금 더 감흥이 덜한 것 같아.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붙냐, 또. 아, 나 진짜. 아니, 아까도 레데리 원끼리 붙지 않았냐? 레데리 원몇곡 있다고. 이거 한번더 들어봅시다. 이거 너무 좋더라. 한번더 듣자, 이거. 이거 가사 한번 보고 싶다, 가사. 아니, 가사를 찾아보고 싶어. End of the pain you've been facing. Oh, bury me not on the lone prairie where the coyotes wail and the wind blows free. 이거 왼쪽이 너무 좋다, 이거는. 아, 이게 너무 좋다. 돈 찾으러 갈 때냐, 아메리칸 베놈이냐. 아메리카 배는 돌고도 진짜 미친 것 같아. 아, 신기한 아메리칸 베놈이다. 다음 챕터 존 구출. 솔직히 얘는 돼지 눈이 좋았어. 얘는 돼지 눈이 좋았습니다. 자, 오른쪽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바로 끝납니다. 이거는 딱 시네마틱으로 바뀌면서 이제 갱다운이 말 타고 달려가는 그 느낌이 딱 살잖아. 딱이 노래 나오면서. 다음. 아, 이거 왜, 얘는 왜 계속 마지막에 나와요? 뭐, 트루러브도 좋긴 하지만, 일단은 이 노래가 나오는 주인공들이 비중이 너무 엑스트라야. 오그레이 페넬로페. 이거는 주인공 자체가 이미 아서인데. 끝났다, 이거는. 끝났어. 자, 다음. 오, 뭐야. That's the way it is. 아. I'm going to where the sun burns and the heat stays and come and come lay by my side right here. 얘도 좀, 얘도 돼지 눈이 좋았어. 왼쪽이 너무 쎄. 아, 이렇게 붙냐. 아, 큰일 났다. 아메리칸 배럽네. 하우스 빌딩 테마.
잘 싸웠다, 하우스 빌딩 대박. 아메리칸 배도 어떻게 기냐? 나 여기까지. 아, 제목부터 미친 것 같아. 데드맨스 건. 아, 진짜. 이건 계속 들으면 눈물 찔끔찔끔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거는 그냥 무법자의 근본이야. 아, 나 그냥 이거에 꽂힌 것 같은데, 오늘? 이거 너무 좋은데? 에라이. 근데 이 노래는 약간 초반에 이거 걸어갈 때 임팩트가 너무 커서 그렇지. 딱 요 부분. 딱 여자 목소리 깔리면서. 딱 이 장면이 임팩트가 너무 커서 그렇지. 실제로 노래 자체는 막, 음악 자체는 막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레데리2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테마. 이걸로 갑시다. 아, 이제 4강이다. 4강.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붙냐. 아, 씨. 저, 첫 전투 음악이냐. 마지막 전투 음악이냐. 아, 진짜. 어, 왜 이래. 아, 좀 쉽게 가자고. 아, 이러, 다음 것도 너무 어렵잖아, 이러면. 딱 1분씩 막 다 들어보자, 1분씩.
이거는 아메리칸 베놈인 것 같다. 딱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왼쪽은 우리가 게임을 딱 처음 시작하면 나온 노래잖아요. 진짜 못 모를 때야. 총도 쏠줄 모르고 대다이도 못쏘 이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배고프다고 막 통조림 뒤져가지고 통조림 먹고 막 그럴 때란 말이야. 근데 딱 오른쪽은 이제 알거다 알아. 그냥 내 자신이 무법자야 이때는. 내 최애 캐릭을 죽인 놈을 죽이러 가는 거야. 마음가짐이 달라. 이때의 마음가짐은 딱이 노래랑 똑같아. 겁나 내 마음가짐은 웅장하고 무법자 뽕에 취해가지고 딱그 상태에서 이제 복수를 하러 가는 그 느낌이란 말이야. 아메리칸 배너. 하필 붙어도 이렇게 붙냐? 아, 나 결승에서 붙길 바랬는데. 아, 왜 지금부터, 이거, 아. 오늘 이거 몇번 넣는지 모르겠다. 왜, 들어도 들어도 좋지, 이거? 딱 이게 깔리는 게 모자를 다시 쓰면서 이 노래가 나오죠. 모자를 쓰면서 딱이 노래가 딱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X 버튼이 오른쪽 밑에 X 버튼이 뜨는데 그게 그냥 말 타고 달리기가 아니야. 나는 그것도 진짜 번역도 잘했다고 느끼는 게, 오른쪽 밑에, 전진하기라는 버튼이 떠요. 전진하기. 버튼 이름 자체가 전진하기야. 나 그게 너무 좋았어. 그냥 달리기도 아니고 전진하기. 이제 이 둘이 다른 점이 뭐냐면 레데리 1에서의 존 마스터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가장이고 아서는 그거랑도 느낌이 다르죠. 가족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고 존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의리를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조금 약간 감정이입이 좀 다른 것 같아. 결혼을 안 해서 애가 없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존보다는 아서 쪽이 훨씬 더 마음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이거 어떻게 골라? 'That's the way it is' 이거는 딱 무법자 느낌은 아니란 말이죠. 이게 무법자 느낌은 아니야. 근데 오른쪽은 진짜 이거 완전 서부 무법자 그 자체야. 근데 오른쪽은 서부 무법자 그 자체지만 왼쪽은 'That's the way it is' 이거는 무법자가 아닌 아서 그 자체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아서야. 내 인생 최고의 캐릭 아서를 고르겠습니다. 아, 진짜 어렵다. 랭킹 한번 보겠습니다. 와우, 배놉이 그 제일 높네? That's the way it is. 3등. 오호. 트루러브가 꼴등이야? 아, 재밌었다.